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강입니다. 2강 때 두 가지를 했었죠. 하나는 이제 기본형을 썼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변화를 썼어요. 근데 기본형은 붓에 일정한 힘을 주고 쓰기 때문에 따라 쓰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캘리그라피를 쓸 수가 없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고 또 심심한 캘리그라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많이 주고 그 변화에 많은 것이 조형미로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보니까 변화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붓의 힘 조절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가장 얇은 선을 한번 그렸었죠. 가장 얇은 선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기억을 더듬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얇은 선을 이렇게 걷었죠. 그리고 요거보다 두꺼운 선을 걷었고요. 자 한 두 배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거보다 좀 눌러가지고 세 개를 예. 이 세 번째 선을 이렇게 예. 자 기억이 나시죠? 자, 네 번째, 예,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더 커가지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요거 기억을 하시죠? 이 붓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다양성, 이 다양성을 캘리그라피로 글자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글자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입체감 있는 캘리그라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1강 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시범을 보여드린 이 선 연습 이 다섯 가지의 선이 다 녹아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힘을 빼는 겁니다. 원래 그 골프를 하더라도 힘을 빼야 멀리 나간다고 하고요. 어떤 거든지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스포츠든지 힘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에서 힘을 어떻게 빼고 어디다 누르고 그러면서 이 굵기의 변화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강은 집중적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붓의 힘 조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예,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해를 하셨고 자, 세 종이를 꺼내서 이 종이를 이게 연습지를 보시게 되면은 얇은 면과 이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 면에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거친 면은 거친 글씨를 쓸 때 이게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이제 시범 보여드린 이 선의 이 다양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글씨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 당자를 썼습니다. 당자. 당자 썼는데 보시게 되면 얇은 글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다 나왔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글씨 한자에도 글씨 변화, 이 붓의 느낌, 그 다음에 굵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이 크기겠죠. 크기인데 여기서 당자와 신 요 글씨 변화가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왔죠. 당신이 이 보통 조사는 이렇게 얇고 작게 씁니다.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따뜻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따뜻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따뜻해서도 이 글씨의 굵기가 다 틀리죠. 그래서 이 붓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변화를 글씨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목 캘리그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를 써봅니다. 봄이. 근데 여기서 주어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따뜻함과 봄. 이거 말고는 다른 글씨는 다 죽이는 겁니다. 예, 죽여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알리고자 하는 단어를 살리는 거죠. 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봄을 썼습니다. 봄을 썼습니다. 근데 같은 이 문장에서 봄의 크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를 보세요.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극대화시키고 굵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입체감을 확 줘버리는 거죠. 자, 봄. 자,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붓을 가지고 5단계를 이 안에 다 녹여낸 겁니다. 이제 그 5단계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셨겠죠. 그 당자와 그 다음에 봄자, 그 다음에 따뜻, 가장 중요한 건 봄이죠. 그리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다. 이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될 글씨, 그 다음에 살려야 될 글씨의 크기, 이걸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글씨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빨간색 펜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단계에서 5단계의 그 굵기에 선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2단계, 요건 3단계, 요게 1단계입니다. 아, 요게 3에서 4단계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글씨의 변화를 단어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굵기로 글씨를 쓰게 되면 밋밋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글씨가 안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의 변화를 준다는 거. 첫째,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글씨 자간을 어떻게 됐습니까? 자간을 바짝 붙였죠? 왜 덩어리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요 한 단어가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덩어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강의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봄은 어김없이 또 왔어요. 그래서 봄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시작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캘리를 하면서 캘리의 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고 그 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캘리로 봄을 한번 맞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밌는 캘리를 가지고 너무 행복한 봄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강의 때 다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